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앞에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설 때 이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그 짧은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 하나가 한강다리 난간에서 자살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켜보는 그런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런 동영상을 몰래카메라를 하는가
요즘 인터넷에 하도 자극적인 영상들도 많은데, 굳이 저렇게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 될까 의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은, 그 주제가 결국 아직은 이 세상이 살만하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길래 한번 끝까지 보았습니다. 이 청년이 한강 다리에서 자살하려는 신용을 하니까 지나가던 한 젊은 아주머니 한 분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급히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다리 난간에서 끌어내리는데, 그냥 끌어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등짝을 마구 때리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결국 다리 난간에서 떼어놓고는 근처 화단 같은 데 이렇게 앉혀놓고 마구 야단을 치십니다. 나도 당신만한 아들이 있다. 남겨질 가족은 생각 안 해봤냐? 어떻게든 살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그 젊은 아주머님이 스스로 감정이 막 격해지셔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오열을 하시면서 그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이 아주머님도 정말 자신의 아들이 생각나셨나 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젊은 청년이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너무 속상하셨던 모양입니다. 이 아주머니 그런 반응을 보면서 자살하는 연기를 하던 이 청년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나중에는 둘이서 두손 붙들고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젊은이가 자살하려는 모습을 보고 그냥 끌어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등짝을 치면서 야단을 치는 그 모습에 한국의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깊은 사랑을, 그 사랑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함께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며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본그 몰래카메라의 동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사망으로부터 끌어내셨는데, 그 동영상의 어머님도 그러하셨듯이 그건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힘안 들이고 그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힘이 있으시니까 그냥 물에 빠진 벌레 한 마리 건져 올리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를 건져내신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죽어가는 모든 이들의 영혼을 사망으로부터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정말 인고의 세월을 살아내셨습니다. 3년간의 고단한 복음 선포의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러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십자가에서 실제적인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실 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도 마치 인간들처럼 그런 격렬한 감정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청년의 등짝을 치던 그 아주머니처럼 긍휼과 슬픔과 그리고 또 격렬한 분노도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노여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해서 노하실 때 우리들의 절망스러운 그 죄악에 대해서 노하시는데, 하지만 그 노하심은 결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노여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노여움입니다. 잠깐 지나가지만 그분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히 남는,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을 참다운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노여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노여움이 결코 우리들 그 자체를 향한 노여움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숨겨져 있는,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우리들의 죄악을 향한 노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27장에서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포도원의 노래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으로 등장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열심히 가꾸고 돌보시며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는 그런 포도원 주인으로 등장하십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냥 들포도를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데, 하지만 그 노여움은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망친 찔레와 가시를 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포도원에 대해서 노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원을 망친 찔레와 가시를 대적하여 싸우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우리들을 향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우리를 타락시키는, 우리들을 유혹하는 죄에 대한 노여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노여워하시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아직 우리로 인해서 노여워하시고 우리를 꾸짖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아직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세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심판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또 26절에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에서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음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 아직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말씀 때문에 괴롭게 된다면, 죄책감에 영혼이 짓눌리게 된다면, 그래서 상한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게 된다면 그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노여움을 아직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우리들의 영혼을 그렇게 꾸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권사님과 따로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권사님께 조심스럽게 하지만 좀 꾸짖는 말씀을 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참 감사하게도 권사님을 꾸짖어주는 저에게 감사를 하십니다. 나이 들수록 야단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자주 꾸짖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권사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나이 점점 들수록 우리를 꾸짖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얼굴 붉혀가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바로잡아주려는 그런 이들은 드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에 우리들 스스로를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안에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성도로서 늘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갈 필요는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죄책감에 늘 눌려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아무런 죄책감 느끼지 못하고 양심에 화인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더 두려운 법입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우리를 심령 속에서 꾸짖지 않으실 때,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에 아무런 아픔이 없을 때, 그때가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때이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 많은 삶을 꾸짖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저 은밀한 죄악으로부터 구해주시고 또 우리를 잡아끄는 저 스월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노여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영혼이 상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찢는 그 한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수월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의 그 아픈 노여움에 꾸짖는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들 안에 여전히 죄의 권세들이 꿈틀대고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행동이 늘 실수와 허물이 많으니 주님 우리를 부디 꾸짖어 주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들춰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우심, 우리들의 영혼의 양심을 일깨우시며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스스로를 정직하게 비춰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꾸짖으시는 그 음성에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조심스럽게 겸비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 기도 시간에 우리들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크신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